자, 갓김치로 쌈밥을 만들면 톡 쏘는 향과 아삭한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갓김치 쌈밥 바로 만들어 볼까요? 네. 자, 이렇게 김치 하나만 잘 만들어놔도 그냥 다른 요리는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. 예. 자, 일단 고기 밑간을 좀 하게요. 그럴까요? 예. 밑간 살짝 해볼게요. 우둔살 썼거든요. 오늘 우둔살. 예, 우둔살 썼고요. 간장으로 먼저. 예. 예. 간장으로. 그다음에 마늘. 다진 마늘하고. 네. 네. 참기름 밑간을 좀 하는 게 고기 씹을 때 맛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선생님 오늘은 이렇게 고기를 사용했는데 뭐 본인이 좋아하는 참치를 혹시 넣어도 되나요? 예, 참치. 참치도 되고. 예. 뭐 다른 고기도 되고. 고기. 닭고기도 예. 넣어도 되고. 예, 좋아하는 고기로 하시면 돼요. 예. 하여튼 김치는 모든 게. 예. 예. 한식은 김치로 통하는 것 같아요. 예. 맞습니다. 자 이제 바로 고기를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볼게요. 김치에 간이 있어서 따로 간을 안 했어요. 네. 예. 자, 불이 올라오면 오늘 우둔살 준비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아이들이 김치 안 먹는다고 그러거든요. 맞아요. 김치... 처음에는. 김치 먹게 하는 방법. 먹게 하는 방법. 아무래도 선생님도 잘 아실 것 같아서. 네, 그래서 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. 애들이 요즘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.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김치를 이렇게 막 일부러 찾아서 먹진 않았어요.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김치를 찾아 먹게 되더라고요. 이게 여기에 다른 부재료를 안 썼어요. 근데 써도 되는데 일부러 이거 갓 줄기하고 고기가 조금 익을 때 이걸 넣으세요. 그리고요, 줄기랑 이파리 부분은 씹는 식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줄기는 좀 잘게 떨어졌어요. 여기에 다른 부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이 간맛이 이렇게 묻힐까봐. 본연의 맛이 묻힐까봐. 자, 고기 익었거든요. 예. 익었을 때, 이때 줄기 부분을 넣어줍니다. 자. 그 다음에 밥 주세요. 예, 밥까지 한 번에. 고기 다 익었으면 밥 주시고요. 진짜 다른 재료가 안 들어가네요, 선생님. 예, 간단하게. 네. 예, 밑간한 고기랑. 이게 밥이 따뜻한 거면 볶지 않아도 돼요. 네. 그냥 끄고요. 간단해요, 정말로. 진짜 간단해요. 그냥 이렇게 비벼주세요. 예. 요즘은 도시락 싸서 다니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. 예. 근데 그때 이렇게 갓김치 쌈밥 해서 맞아요. 직장에 갈 때 그럼 간단할 거예요. 내가 좋아하는 또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도시락이 나오진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자, 요거 참기름 주시고요. 그다음에 깨소금 하고 마무리 다 된 거예요. 되게 담백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, 선생님. 간이 세지 않아서. 김치가 이게 중간중간 씹으면서 간도 해 주고 다 해결해 줘요. 너무 맛있겠어요. 가장 간단한 김치 요리. 예. 이 쌈밥을 식어도 맛있잖아요. 예. 김치 응용 요리. 김치 응용 요리. 자. 누구야? 맛있게 한번 싸볼까요? 자. 국물만 쭉 짜낸, 꽉 짜낸 갓김치입니다. 이게 만약에 고춧가루 조금 묻어있고 하는 게 싫으면 한 번만 헹궈내도 되긴 돼요. 근데 저는 그냥 했어요. 다 양념이니까요. 예, 김치 맛을 느끼려고. 쌈밥 요즘 많이들 드시는데 이렇게 갖고 있는 김치로 쌈밥 만들면 너무 간편할 것 같아요. 이 옆에 이 삐져나오니까 이걸 먼저 옆에를 이렇게 싸주세요. 이걸 먼저? 예, 그래야 삐져나오지 않으니까. 한 입 크기로 자르면 되거든요. 예. 맛있겠어요, 선생님. 원래 쌈밥은 이렇게 쌈 재료를 펼쳐놓고 이렇게 안에 밥이랑 그 양념이 돼 있는 양념장을 넣거나 하잖아요. 예.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 없이 다 양념이 돼 있으니까 김치도 돼 있고. 예.
봄에는 머위잇 같은 거 이런 걸로 쌈밥하고 하잖아요. 예, 예. 그때는 이제 밥에 다 간하고 다 해야 돼요. 예. 근데 요게는 그냥 간단하게. 향 너무 좋아요. 향이 너무 좋아요, 선생님. 그리고 소고기가 들어가서 애들 예. 잘 먹어요. 애들이요. 요즘은 애들 먹게 해줘야 되니까. 예. 기호에 따라 닭고기도 괜찮고 돼지고기도 괜찮고 예. 참치도 괜찮고 그냥 이 갓김치는 흰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판매해도 될 것처럼 예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판매. 오 마이 갓으로. 오 마이 갓. 예. 이렇게 작을 때는 네? 옆에 하나를 더 해서 이렇게 해서. 해도 돼요. 예. 찢어졌거나 이럴 때는. 네. 어떨 때는 선생님 뭐 이렇게 물론 국물 요리도 좋지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서 깔끔하게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. 예. 이렇게 뭐 입에 뭐 이렇게 안 묻히고 그때 이렇게 쌈밥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간편하게. 어디 나가고 할 때. 예, 예. 예. 도시락으로 먹어도 좋고. 네. 이렇게. 이렇게 맛있게 쌈밥을 만들어봤는데요. 넣어볼게요. 올려볼게요. 이렇게 예. 해서 잘라서 드시면 돼요. 아주 깔끔하고 호망감도 느끼면서 담백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갓김치 쌈밥이 완성됐습니다.